네가 뭐야? 네가 뭔데 이딴 짓을 하는 거야? 누가 너더러 그딴 부탁하랬어? 그건 부탁도 아니야, 구걸이라고. 넌 자존심도 없어? 자존심 없어서가 아니에요. 선배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슬퍼서 죽을 것만 같았으니까. 무슨 상관이야? 너랑 상관없잖아. 꺼져. 내 머리는 너무나 나빠서 너 하나밖에 난 모르고 너만 바라만 보고 있는 난 자꾸 눈물이 흐르고 있어. 너의 뒷모습은 아주 네 주변만 칙칙한 게 F4가 아무리 자체 발광하면 뭐하냐? 블랙홀이 따로 없구만. 구준표, 나 뭐하는 말 물어봐도 돼? 물어보지 말래면 안 물어볼 거냐? 그냥 하던 대로 해. 안 어울려.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상대를 생각해서 자기 감정 꾹꾹 누르고 표현 안 하는 거, 그거 잘하는 걸까? 잘하긴 개뿔. 아? 그게 뭐야? 그러면 그게 생판 남이지. 뭐가 좋아하는 거냐? 그랬다 내일 당장 지구가 쪼개지면 후회 때문에 열받아서 먼저 죽을걸? 구준표. 왜? 너 어쩌면 전체적으로 다 바본 아닐지도 몰라. 이제 알았냐? 자고로 안 하고 후회하느니 하고 후회한다가는 신조거든. 근데 지은 녀석은 끝까지 안 온 모양이네. 다들 잘 있어. 사고 치지 말고. 잘 가. 놀러 갈게. 놀러 오지 말고 전시하러 와. 몸 조심하고. 넌 다정이 병이야. 너무 잘해주면 상처도 오래 가는 법이야, 카사노바. 그 변호사인지 NGO인지 뭐 그딴 거 누나가 해야 돼? 하여간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여자들은. 너 나한테 누나라고 제대로 부른 거 10년 만인 거 알아? 어쨌든 멋진 건 사실이니까 누나라고 인정하기로 했어. 뭐 불만이야? 잔디 씨. 내 부탁 잊지 말아요. 건강하세요. 모두 잘 있어. 나 간다. 가, 몸 건강하고.
자식 어떻게 진짜 끝까지 안 올 수가 있냐. 내 뭘 했어. 니들 나더러 성질 못 갔다 그러지만 진짜 독한 놈은 지우자식이라 그랬잖아. 생긴 건 샤방한 놈이 한 번 돌면 제일 무섭지. 뒷담화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 뭐야?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3시간 전부터. 뭐? 그럼 우리보다 먼저 와 있었으면서 코빼기도 안 비쳤단 말이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선배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쫓아가요! 그 사람 여기 있을 수 없다면 선배가 그 사람 곁으로 가면 되잖아. 좋아한다며. 고작 기둥 뒤에서 훔쳐보는 게 선배 사랑이야? 그러고도 좋아한다 말할 자격 있어? 다음 비행기야. 짐도 벌써 붙였어. 은지요. 자식, 사람 진짜 놀래키네 저거. 어떻게 갑자기 그런 마음을 먹었어? 바로 이 아가씨 덕분에. 뭐? 뭐? 자식. 아유, 일로 와, 일로 와. 아유, 귀여워. 아유, 이 귀여운 놈. 아유, 아유, 진짜 자식. 보내 줄 줄 알았어. 고마워. 너 때문에 깨달았어. 솔직하게 부딪혀야 한다는 거. 때론 매달린 용기도 필요하다는 거 네가 가르쳐준 거야. 너란 아이를 알게 돼서 다행이야. 금잔디. 왜? 너, 너 뭐 하려고 또? 내 말 똑똑히 들어. 딱 한 번만 말할 거니까 진짜 잘 들어. 금잔디, 너 나랑 뭐라는 거야? 야, 안 타? 토요일 4시 남산타워 앞. 너 1분이라도 늦으면 죽는다. 정간 4시 오픈하면은 어? 너는 무조건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맞겠다 싶으면은 뭐가 되든 일단 구겨넣는 거야. 어? 그냥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에헤이! 엄마는 배추 파세를 하는데 가야지. 너 의류 매장이 임진왜란 아니면은 이 배추는 이 2차 배... 대전. 그치? 2차. 그, 지난번에 엄마 옆에 있었던 아줌마 이빨도 나갔잖아. 진짜. 우리의 석 달치 가계부가 오늘 너랑 나 하게 달린 거야. 알았어? 어? 가자. 토요일 4시 남산타워 앞. 설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얘가 뭐라 그렇게 비맞은 중처럼 중얼거리고 있어? 엄마. 어? 약속도 안 했는데 4시간 동안 눈 맞으면서 기다린 사람은 없겠지? 미치지 않고서 얘 그럴 수가 있니? 어? 가자. 아 잠깐. 어? 미친놈. 엄마 이거 들어봐. 어 먼저 가! 어? 뭐야? 야 잔디야! 잔디야 어디 가! 어디로 가게! 아니 제가... 나도 모를 설레임에 오늘도 난 이렇게 난 네 앞에 서 너 지금 도대체 몇 시야? 그거 내가 할 소리거든? 너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너 할 일이 그렇게는 없냐? 너 늦으면 죽는다고 했냐 안 했냐? 내가 언제 온다고 했어? 왔잖아. 아 그거야? 설마 혹시나 해서 온 거고. 아 그니까 안 왔으면 어쩔 뻔했는데. 아 어쨌든 왔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뭘 잘했다고 승질이야? 아, 추워. 일어나. 따뜻한 거라고 또 한 잔 사줄게. 너 몸에서 김나. 일어나 빨리. 어? 아. 아. 차 마실래? 그냥 갈래? 너 이제 본격적으로 사기도 치냐? 그리고 난 이딴 거 못 마셔.
일단 한번 먹어보셔. 커피 맛이 끝내줘. 왜 3만원짜린지 가르쳐줘? 따라와. 와, 어때? 내 말이 맞지?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서 먹는 커피랑 똑같잖아. 야, 너 계산이 그렇게 흐려서 기업은커녕 구멍가게라도 맡기겠냐 너한테? 뭐야? 36,300원. 네? 이왕 받는 거 봉사료랑 부가세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부자도 그런 계산할 줄 알구나. 모르는 척할 뿐이지. 정말 모르면 어떻게 부자가 되냐? 와, 별만이다. 야, 저건 별이 아니고 인공위성이야, 이 무식한 여자야. 너 바보 아니야? 인공위성이 저렇게 왔냐? 장난하냐? 인공위성이거든? 너한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거든? 뭐 이 멍청아? 뭐 이 멍텅구려? 띨띨이가... 네가 더 띨띨하거든? 여보세요? 껍데기집이라고? 거기 꼼짝 말고 그대로 있어. 금방 갈 테니까. 사람 부르면 되니까 가만 좀 있어봐. 나 지금 가야 되는데 저 엄마 죽는단 말이야. 너 핸드폰 어디 갔어? 너 전화 없어? 너는? 나 원래 전화 없는데. 너 무슨 애가 휴대폰도 없냐? 너 때문에 갇혔잖아. 그게 나 때문이야! 눈 오면 어디 들어가 있던가. 네가 동상이냐? 아, 오기가 나서 그랬지. 나 태어나서 누구 이렇게 기다려본 거 처음이란 말이야. 뭐? 어떡할 거야? 아저씨! 너 뭐 하냐? 저기 들어가 있을까? 아, 야, 비켜봐. 싫어. 미안. 뭐? 미안하다고. 어쨌든 나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네 죄를 알긴 아는구나.
근데 넌 재벌이 왜 그래? 누노는 길바닥에서 사람을 4시간 동안 기다리는데 너네 집에선 아무 말 안 하디? 집사, 경호원, 운전사 그 많던 사람들 다 뭐했냐? 다 보냈어. 왜? 아, 서민 수준 좀 맞춰주려고. 가지가지 하느라 애쓴다 아주. 야, 잔디바. 왜? 나 솔직히 말해도 되냐? 솔직히 뭐? 뭐야? 야, 거기서 말해. 나 아무래도 지금. 응? 어? 이 자식이 뻑하면 이 변태 같은 놈. 너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고 싶냐? 안 떨어져? 야, 안 일어나? 너 셋셀 동안 안 일어나면 난 어떡할지 모른다. 하나, 둘, 둘 반에 반에 반? 엄마한테 뭐라고 변명해야 될지 생각도 해봐야 되고. 걸어가다 버스 탈게.
내가 가르쳐줄까? 그 변명거리? 야!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니, 아버지. 하나, 둘, 셋! 죽을째라니? 네가 어떻게 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신화 그룹 후계자라며. 그러면 신화는 또 어떤 그룹이야?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지. 그럼 신화 장래를 이끌어갈 후계자를 구했다는 거는 대한민국 경제를 구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죽을째니? 훈장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래서 훈장 대신 이게 왔잖아. 어울리지? 이게 다 뭐야? 그리고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기는 도련님. 아 잠깐만요. 도련님. 도련님 이름이 뭐더라? 아... 준표. 구준표. 구준표. 알아. 알아. 준표 도련님이 보내주신 거지. 간밤에 자기랑 같이 있었으니까 야단치지 말라고. 어? 신세진 담내라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잖아. 최고 재벌집 도령이라 그런지 어찌나 경우가 밝든지. 다음번에는 자기가 직접 와서 인사를 하겠다 그러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막. 엄마 울지 마. 여보, 이렇게 좋은 날 울면 어떡해. 밤 함께 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고. 문자 컴온. 잔디, 나쁜 음모가 있어.
잔디 동산에 매기 같이 앉아서 놀던 곳 물레방아 소리 들린다. 괜찮아? 매기 내 사랑하는 매기야. 잠깐 어지러워서 이제 말짱해. 다행이다. 나 너 만나러 온 거 아무도 모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잔디야. 응? FF 구준표랑 사실이야? 아니지. 그거 우연히 겹쳐서 그런 거야. 순전히 사고야, 사고.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것 같던데? 야! 말도 안 돼! 걔 또 나가지고 놀리고 장난치고 그런 거지. 무슨 구준표가... 너는 걔를 그렇게 당해보고도 모르겠냐? 천하의 구준표가 날? 하긴 그렇지? 너 어디 가려고? 나 이제 다 나은 것 같아. 잔디야, 우리 어디 가서 신나게 놀까? 낙서해놓고 그래서 누가 보면 좀 그래. 화내서 미안. 내가 마음대로 해서 미안. 너도 옷 갈아입으러 가자. 준표, 너 진심이야? 뭐가? 금잔디 말이야. 진심 아니면 또 뭐가 있는데? 우리한테 진심이라는 의미가 뭔지나 알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야? 우리한테 자유는 오직 연애 한정이야. 최종 선택권은 부모님한테 있다는 거 잊은 건 아니지? 니들은 입으로만 남자 남자 했던 거야? 뭐야, 진짜 남자도 아닌 것들이 그렇게 잘난 척 했던 거야? 네가 말한 진짜 남자는 어떤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남자. 끝까지? 그래, 끝까지.
나갈래? 어? 춤추러 안 나갈래? 나 이런 데 처음 와서 그냥 구경만 하려고. 그래? 그럼 여기 잠깐만 있어? 기어 나와? 못생긴 게 꿀까불었어. 가을, 너 어디 안 갈 거지? 가긴 어디 가요 내가? 가지 마.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이건 또 어느 배로 소리래. 빨리 들어가서 죽이나 끓이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금잔디라고 있지 않나? 안 보이네? 오늘 쉬는데요. 그쪽은? 잔디 친구? 언제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럼 베프 맞구나? 가자. 에? 어딜? 아,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씨. 난 금잔디가 괜히 상처받을까봐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대가 옆에서 잘 충고해줬으면 좋겠어. 왜 여자들은 그런 게 중요하잖아. 무슨 충고를요? 올라가지도 못할 나무니까 허물켜지 말라는 충고요? 재벌집 도련님들 심심풀이 땅콩이니까 먹다 뱉어도 그런 줄 알라고요? 어이, 진정해. 귀엽게 생긴 아가씨가 화내니까 더 무섭잖아. 가을양, 잔디 친구 맞구나? 그런 기생오리비 같은 얼굴로 그대 어쩌고 하면 다들 껌빡 넘어가는 줄 아는데 사람 잘못 봤어요. 오늘 얘기 안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럼. 생각할수록 열받네. 좋다고 집착된 건 잔디가 아니라 그 사람이잖아요. 우리 잔디인 그딴 나무 올라가고 싶은 생각 아예 없거든요? 야, 이정. 너 또 뭔 짓을 한 거야? 내가 뭔 짓을 했다 그래. 여자들이 여기서 화를 내며 나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뿐이잖아. 아, 몰라. 내가 딱 싫어하는 장르라고, 저런 과. 저런 과가 무슨 과인데? 있어. 코미디든 멜로든 결국은 심파로 소화하는 스타일. 촌스러운 거 딱 질색인데. 그렇게 필사적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데 떨어뜨리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뭐 별로. 답답하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한 곡만 더 하고 내려가죠. 갑자기 일단 교복은 입고 오라고 난리야? 가끔은 학생 기분 내는 것도 괜찮잖아. 그 머리 다 펴지긴 하는 거냐? 야, 벌써 2시간째야. 설마 아침마다 일할 건 아니지? 조만간 해결책이 생기겠지. 똑바로 펴. 네. 대체 어디가 그렇게 싫은데? 어?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데? 느끼한 낯짝, 재수 없는 걸음걸이, 꼬불거리는 머리카락까지 짜증 제대로거든? 니들만 사복 입고 다니는 것도 재수 없고 레드카든지 뭔지 약한 애들 괴롭히면서 히덕거리는 니 무신경, 그거 진짜 최악이야. 가자. 아니겠지.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짐작, 짐작하자, 금잔디. 뭔 일 있었으면 이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지. 있나? 없지. 있나? 아, 미치겠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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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너네 뭐야? 이거 안 올래? 존말 쟤 놓고 말해? 왜 그래? 터진 입이라고 그런 말이 나오니 지금? 세상에, 안큼 발칙해도 유분수지. 이래서 없는 것들 무서운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국가대표 호박신 거 벌써 알아봤지만 진짜 대단하다. 야! 야야야! 야! 뭔 소린지 알아듣게 말해! 나 니한테 이렇게 당할 일 없거든? 없어? 안 놀래? 놔! 놔! 야, 우리 본때를 보여주자. 네. 넌 지금 왜 이래! 놔! 야! 죽어 보자 이제. 이유가 없어. 준표 선배 속이는 건 우리 모두를 속인 거나 마찬가지야. F4를 욕보이는 건 바로 우리 모두를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감히 니까지 깨. 너같이 걸레 같은 이 집애가 신하구의 똥치라는 걸 우리 모두가 두고 볼 것 같다? 나쁜 기집애.
뭔데 절 괴롭혀? 준표 선배, 속지 마세요. 제발 이거 보고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아니야, 구준표. 이거 사실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어떻게 잘못되면 이런 사진이 찍힐 수 있는 거지? 몰라. 누가 나 함정에 빠뜨린 것 같아. 이 정도였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였어? 빠뜨리면 아무 함정에나 빠지는 그렇게 쉬운 여자였냐고! 구준표, 네가 믿든 말든 상관없거든? 내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변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이거 진실 아니야. 나 진짜 모르는 일이거든? 딱 한 가지만 묻는다. 사진 속에 저 여자 괜찮지나 맞냐? 믿든 말든 상관없다고 했지. 그래, 네 말이 맞다. 금잔디, 난 이제부터 네가 누군지 몰라.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어. 주인이랑 결혼할 때 이후로 저렇게 나쁜 거 처음이야. 빨리 가자. 일단 그놈을 찾는 게 급선무. 클럽에서 만났다고 했지? 가서 물어봤는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럼 그날 아침에 눈 떴을 때 방 안에 뭐 이상한 건 없었어? 명함이든 소지품이든. 아, 거울에 메모를 써놨었어요. 어젯밤엔 고마웠어요, 이렇게. 빨간 립스틱으로요. 잠깐, 립스틱? 에. 그거 네 거였어? 아니요. 그럼 그 남자 거란 말이잖아. 새 사람이냐? 아, 진짜 헛소리하지 말고 저리 좀 가요. 어? 진짜? 봐, 이 정도 각도면 셀카는 아니야. 이 방 안에 두 사람 말고 이 사진을 찍어준 또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지.
그게 립스틱 주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본지 같은데 잘 안 지워지네. 본지가 아닌가? 이거 가자. 저 우리한테 맡겨. 고마워요. 아, 예. 저 정도 미모면 안드로메다 출신인 게 분명해. 아. 좀 불안합니다. 듣자하니 이 가게 넘버원이라면서요? 넘버원을 빼가면 타격이 좀 있겠네요. 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녀석을 안 내놓으면 타격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문 닫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아요? 네. 한 보름이면 되겠지. 아이고, 체면이 있는데 일주일 안에 끝내야지. 네? 여기 옆 건물 니네 거 맞지? 내일이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어디 연습 삼아 몸 좀 풀어볼까?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
잔디야. 아니야. 잘 가. 하지 말아요. 고작 그딴 기집애 때문에 구준표가 이러는 거 말도 안 돼. 제발 정신 차려요. 이거 아니잖아. 어떻게 구준표가 이래?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 녀석 친구 아니었어? 너 친구라면서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아니야 구준표, 이거 사실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뭐가 어떻게 잘못되면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지? 몰라. 누가 나 함정에 빠뜨린 것 같아.
너무 이거야? 더해. 더해봐! 공유! 이러면은 안 되는 걸 알아. 거짓말 거짓말이라 말하면 내 마음이 다시 돌아갈까. 눈물이 나 너무 미안해서 눈길 못 주고 가슴 아파 첫 마디를 뭘로 해. 생각한 나 예쁘고 그게 뭔데? 신학으로 부르자 구준표요. 뭐? 아우 시끄러. 야. 교복과 신발 그 외 소용되시는 모든 용품 밤새 새 것으로 구해놨습니다. 오늘부터 2학년 B반 금잔디는 이 구준표의 여자친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이다. 그 결정에 이의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라고? 뉴칼레도니아. 우리 리조트만 있는 우리 섬이야. 신하구로 거거든. 러브? 러브? 무슨 말하고 제발 날 잡아 제발 정말 내 마음 변하게 하지 말고 예전처럼만 다정하게 그냥 예쁘게 나만 봐주고 따스하게 한마디만 해주면 소원 없어.